개탈로컴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2026 1라운드 5주 차의 월요일 두 번째 경기 전해드립니다. MVP 치킨바루 대 KT 롤스터의 맞대결을 계속해서 고인기 유대한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MVP 치킨바루 1라운드 포스트 시즌은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시작이잖아요. 네. 남아있는 야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 때 지더래 위에 있는 팀들에게 MVP 치킨마루의 뭔가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티원하게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승을 기록 중인 KT 롤스터. 하지만 4경기 가운데 3경기를 에이스 결정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MVP에게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삼성에게 자리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KT는 조금 더 심기일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MVP 치킨마루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좌절됐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고춧가루 무대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프로리그가 또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네, 밑에 있는 팀들이 더 못하면 재미가 없는 것이고 위에 있는 팀들을 잡아줘야 진짜 재밌는 겁니다. 아주 독한 치킨마루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MVP는 분명히 그러니까 뭐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릴 만한 이런 뭐 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 최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1라운드에 모든 걸 뭐 쏟아 부을 수도 있겠지만 1라운드보다 2라운드, 3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는 MVP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능성 있는 경기를 해야 되는 MVP거든요. 그렇죠. 오늘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KT 롤스터를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려낼 것인지. 반면 KT 롤스터는 또 매운 것을 굉장히 잘 먹는 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두 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계속해서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KT 롤스터 그리고 1라운드 전패 오명을 벗어야 하는 MVP 치킨마루 꼭 이겨야 하는 이유를 가진 두 팀이 내놓은 엔트리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죠. MVP의 저그라인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현성민 선수가 최고 클래스의 저그전을 보여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를 만났습니다. 현성민 선수가 최근 떨어진 기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세트는 고병재 선수와 이동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만난 두 선수인 만큼 상대 전적도 많이 쌓였는데요. 고병재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동영 선수가 이적 후 첫 승과 함께 상대 전적을 쫓아갈 수 있을지 경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KT 롤스터는 추격하는 팀과의 격차를 벌여야 하지만 MVP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게 승리를 내줄 수 없는데요. 양 팀의 1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1세트는 레릴랑마루에서 현성민 대 주성욱입니다. MVP 치킨마루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현성민 선수인데 자 프로리그 내에서 벌써 여섯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적은 2승 3패입니다. 네, 성적이 다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뭐 에이스라고 하지만 오늘은 MVP에 누구라도 에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VP를 캐리하는 이런 선수가 바로 중심인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현성민 선수에게 고병재, 김동원 그리고 한재현 선수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주 집중해서 한 경기 한 경기 해야 되는 MVP예요. 그렇습니다. 백동준에게 패배했지만 이후 노준규와 박용훈, 김유진, 한희석에게 승리하면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주성욱입니다. 백동준 선수가 가장 견제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또 주성욱 선수이고요. 첫 경기를 패배했고 내리 4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의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갤럭시 내에서 주성욱 선수의 별명은 몸도 단단하고 경기력도 단단해서 단단몬이다. 굉장히 잘 지었네요. 네. 단단한 운영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한 더 타이밍까지 날카로움까지 보여주고 있는 주성욱입니다. 무려 9승 1패 9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리그에서 프로토스 2승 1패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현우와 남기웅 선수에게 승리를 했지만 백동준에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 현성민이고요. 네, 포수가 바뀌었어요. 주성욱 선수가. 그렇죠. 주성욱 선수. 저렇게 네.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이제 9승 1패 승률이 좋아지거나 연승을 하거나 이러면 사진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마치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진 않지만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사진으로 바뀝니다. 네. 자, 저그전 그 박영우 선수를 상대로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주성욱 선수가 되겠는데 주성욱은 뭐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리그 뭐 다양한 곳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프로리그가 개막하기 전에는 조금 주성욱 선수의 폼이 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막하고 나니까 가장 날아다니는 그런 토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간의 그 그래프에서도 주성욱 선수의 신뢰도
이런 부분이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KT 로이스터의 그 위치에서 주성욱이 가장 잘 나가다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패 현성민이 앞서고 있는데 2014년 11월 달이었을 거예요. GSL 예선전에서 현성민 선수가 2-1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한 에이스가 주성욱, 전태양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현성민 선수는 그런 에이스를 꺾어내게 되면 KT에게 정말 큰 격침을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현성민 선수가 이제는 MVP에서 모든 그 중심의 그런 자리에서 뭔가 해줄 필요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자, 7대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임팩트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성욱과 경기를 치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순간부터 주성욱만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보냈을 현성민이 되겠는데 주성욱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박영호와 상대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현성민 선수도 워낙 그 공격력 그 한 타이밍을 잘 잡아내기로 유명해요. 네, 그런 타이밍을 잘 누려야 될 것이고 주성욱의 약한 타이밍을 얼마만큼 잘 알고 준비해왔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성욱 선수에게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모니터의 위치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인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경기 시작을 알릴 준비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보내야 됩니다. 네. 일어났는데요? 일어났어요. 주성욱 선수가 일어났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경기를 하러 메릴랑 마루로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현성민 최근 어제였죠. 어제 그 온라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김성환 선수, 슬립 김성환 선수에게 3-1로 승리하면서 소소한 또 상금까지 받았었던 현성민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주성욱 선수. 네. 원래 경기 치르기 전에 중간에 갈증을 해소하는 네, 그런 게 여유가 없는 자에서는 자에게는 느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충분히 9승 1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9승 1패다운은 다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유로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요. 굉장한, 네. 이건 선수 출신의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분석입니다. 아, 그럼요. 네, 이건 네. 정말 직접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에 네,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목마름을 참고 어쩔 수 없이 경기에 임했던 그 아쉬웠던 기억을 되살려내면서 경험으로 그렇죠. 경험으로 해설로서 승화시키는 고인기 해설입니다. 네, 이런 경험을 가진 해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잘 참아오면서 경기를 이어왔는데 여러분들 그 멋진 경기력에 대한 목마름은 아직 가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해결해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1세트 렐레랑마루에서 현성민 대 주성욱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새를 잡고 있습니다. MVP 치킨마루의 현성민 선수입니다. 7시에 KT 롤스터 제스트 주성욱입니다. 앞으로 선수들 소개할 때 그 프로필 사진은 3승, 6승, 9승, 12승 때마다 차례차례 바뀔 예정이니까요. 그 선수의 그 여섯 번째 승리를 한 이후에는 그 프로필 사진을 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3승, 6승, 9승, 12승이?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런데 그러면 거의 12승에는 점프를 뛰겠네요. 아마 그 모니터 상에는 그 머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점프해서 네. 가슴까지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현재 5승은 나왔어요. 네. 네, 아직 6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성욱 선수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사진을 더 빠른 시간에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현성민이 그걸 허락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들어가요. 경찰 방향이 주성욱 선수 굉장히 좋게 걸렸네요. 앞마당도 늦추고요. 거의 잘 찍었어요. 네. 자, 대군주는 지금 7시로 이동하면서 두 번째 대군주는 앞마당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마음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네. 광물이 쌓여만 가잖아요. 이게 트리플 지역으로 가서 부화장을 피자니
그러기도 쉽지 않고 너무 멀어요. 네, 네. 또 안피잔이 저걸 어떻게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짓긴 지어야 됩니다. 예. 지금 광물이 500이거든요. 아. 포장을 짓고 나서도 200의 광물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아래쪽으로 짓자니 상대방 기지랑 가까워지고. 자, 치킨에는 여러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고인규의 서리원이 가장 잘하는데요. 오늘만큼은 가장 매운 치킨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이랑 치위랑 포인트 제기 때문에 네. 그 순위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르고 나중 가면 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아래 얘기 못 보셨군요. 예. 네. 뭐라고 되시나요? 아, 프로리그에서도 최민준 캐스터가 한번 쏘심이 어떠신지 아, 네. 라고 예. 자꾸 앞서도 그 앞마당을 피자니 트리플을 피자니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피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저글링픽이 아직까지 수정탑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고 있고요. 확인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위치를 강요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너 여기다 지어! 라고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안 찍고 투베이스에서 올인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꾼이 빠지지 않고 트리플까지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아, 여왕이 정말 먼 걸음 해야 됩니다. 저 정도면 거의 3부 1배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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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도착해요. 아, 하지만 그 가랑이 사이로 일벌레들이 그냥 쑥쑥 지나가네요. 네. 지금 당장의 공격적인 빌드를 할 수 없는 일단은 배를 불려야 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 그걸 또 이후에 사드로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처음부터 아 이거는 관문이었네요. 네. 뭐 테크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3관문을 이른 타이밍에 올렸다는 건 저그의 본진 앞마당 트리플이 다 멀어요. 점막으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도를 통해 견제를 한다면 정말 엄청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벌레를 막 찍어야 되는데 근데 또 한 번 저걸링을 찍게 만듭니다. 네. 첫 두 개의 나가 주술 뻔했어요. 아 근데 사도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진짜 좋네요. 네. 와 저걸링도 강제시켰죠 여섯 개? 네 애벌레 잡아주고요. 네. 아 그리고 우주관문 오 또 우주관문입니다. 불사도 트리플이 늦습니다. 네, 대군주로 확인을 했고요. 네. 네, 대군주로 확인하고 나서 아예 번식지를 안 타버리고 병력을 쥐어 짜내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원가스거든요. 뭐 투가스에서 괴멸충까지 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선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글링들 또 잡히고 있어요. 아, 저글링을 또 찍게 만들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우중한문에서 불사조 모아서 네, 또 한 번의 장악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사이오닉 이동을 뒤로 타요. 네. 병력을 찍게 만들고 여왕 하나 잡아주고 이득은 볼대로 보고 네, 빠져드는 건데 주소 안 했죠. 안 네. 나온다 싶으니까 저그린 한 타임을 더 찍게 만들어줬고 사이오닉 이동으로 자리쪽으로 보내주고 태양을 확보한 이후에 일벌레 1.4 그리고 저글링 수차까지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죠. 바퀴 찍었죠. 7기 네. 불사조 2기 찍었습니다. 오히려 입한 날이 훨씬 낫습니다. 토스가 앞마당 가스를 늦게 팠어요. 네. 네, 그 말은 뭐 공호를 찍고 싶어도 가난해서 많이 못 찍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식지를 가서 질질 끌려다닐 바야 경기를 끝내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대군주 한 기 잘라줍니다. 불사조가 이제 곧 4기가 됩니다. 자 대군주가 아직 안 뚫려서 병력에 못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왕 3기, 저글링 20기, 여왕 네. 3기를 더 뽑았습니다. 아, 일벌레를 그냥 더 찍어버리네요. 네. 타이밍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수비용 바퀴의 번식지도 느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불사조가 계속 휘둘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를 정말 사도가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잡히는 이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주도권 계속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아예 번식지가 늦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그냥 쥐어 짜내서 갔으면 하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승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자 여왕 두 기가 더 생산이 됐는데 그래도 여왕을 하나 살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맞춰서 또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성 선수입니다. 상대방 네. 병력 뽑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개별충을 만들어주는데 바퀴 하나가 숨 막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여왕도 달려야 돼요. 이거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네, 저글링도 올라탔는데요. 네. 네. 이게 주성 선수가 지금 트리플의 로봇권을 두 개 지었잖아요. 네. 이거는 후반 본다는 건데 현성민은 후반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왕이 네.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뒤로 돌아가는 거 이미 이거는 막기가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면만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 끌리면 안 돼요. 네. 자 일벌레
어, 취소했습니다. 자, 이거, 이야, 여왕은 말고. 어, 근데 사이오닉이 너무 쿨이 아직 네. 없거든요. 저글링으로 둘러쌉니다. 자, 이 판단은 진짜 좋죠. 여왕을 잡고. 자, 잡고 바로 가야죠. 사도 많이 잡혔어요. 자, 곱니다. 이거 고, 고. 난리 나죠. 네. 네. 타이밍 나옵니다, 유성민. 자, 여왕도 이미 많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쭉쭉 가면 됩니다. 자, 괴멸충을 들어 올려주면서 러시 타이밍을 좀 늦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막기 진짜 어려워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유닛이. 어, 광자가 충전 일찌감치 사용했는데 괴멸충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네, 여왕이 네. 없으면 몰라도 여왕이 여기까지 수혈 계속 넣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슨 수로 막죠? 네. 여왕이 무려 지금 6기가 와. 있고요. 네, 아, 현성미 승부사네요. 그렇습니다. 와. 불멸자가 나왔는데 불멸자로 여왕이랑 괴멸충 못 잡아요. 그렇습니다. 수혈도 충분합니다. 자, 컨트롤. 아, 역장은 진짜 침착하네요. 네. 네, 침착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합니다. 근데 수동이 됐고요. 진짜 침착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막히면 진짜 그야말로 사기입니다. 네. 수동이 사기예요. 그렇습니다. 저글링들로 광자 프레임 탑사해주고 있고 하지만 자, 불멸자는 아~ 잡혔고요. 탐사정은 아직은 안 잡혔는데 병력이 네.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불멸자. 자, 파수계. 불멸자 역장 살아남나요? 불멸자. 자, 광자포 하나 있긴 한데 불사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식성 남중을 피해주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괴멸축자. 어, 불멸자 3기 됐어요. 관문이 안 돌아가요. 관문이 지금 완전 안 돌아갑니다. 아예 네. 없어요. 자, 정원이 계속 들어오고요. 네. 아, 불멸자 하나 잡히기 일보 직전. 야, 이제 불멸자 동기가 됐습니다. 탐사정도 많이 잡혔습니다. 정원이 계속 뛰면 됩니다. 그렇죠. 야, 이거 한번 아, 이거 뚫리겠는데요. 뚫리겠는데요. 주성욱을 잡아내나요? 와. 불사주가 살아남긴 했지만 앞마당에서 탐사정이 22기가 잡혔고 관문이 모두 정전 상태입니다. 네, 관문의 동력만 돌아온다면 모선의 부활도 어쩌지 맞긴 하겠는데 네, 수습이 지금 저글링을 못 잡아요. 저글링을 네,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자원은 막 쌓이고 있는데 아, 불멸자 2기가 또 잡혔습니다. 자, 일단은 수정도 다시 건설하면서 경기 운영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주성욱 선수? 저글링이 더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도 진짜 기적이거든요. 예, 뚫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저울이 더 왔죠. 그렇죠. 불멸자가 이제 한 개밖에 살아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선액이 안 나온 것도 굉장히 아프고 광자가 한 방이라도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이야, 이게 간문만 살아있었더라면. 그러니까요. 네, 진짜. 와, 간문이 살아있다고 해도 막기가 되게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간문 네. 없이 지금 이 정도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문이 없는데 이 정도로 버티는 게 네. 진짜 놀라울 따름이에요. 불멸자 다 살아있었으면 지금 거의 6기, 7기 됐거든요. 네, 네. 이번 시간 동안 버텨내는 주성욱. 현성민이 틈을 찾자마자 물밀듯이 저글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글링 때문에 안 돼요. 저글링 때문에. 네, 본진 본진아님 일꾼도 진짜 많이 잡혔고요. 이미 히드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진 탐사정을 뺄 수밖에 없는 주성욱. 아니 근데 진짜 뭐 얼추 막긴 막았는데 그러니까요. 저글링이 계속 뛰니까 네. 네, 뛸 때마다 약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연결체 세 동을 다 살려고 샀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현성민 선수가 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도 8기, 10기를 잡은 그 순간부터 뭐 경기는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탐사정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주성욱입니다. 네. 자, 이제는 히드라가 나오죠, 히드라가. 15기 네. 추가 멀티까지. 자, 본진 쪽, 앞마당 쪽에서 여왕으로 여왕을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한데 저글링들이 계속 뛰어옵니다. 네. 아, 탐사정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19기 남았네요. 네. 취재! 네. 현성민이 주성욱을 잡아내면서 MVP 치키마루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최근 9승 1패의 주성욱을 박영호를 꺾은 주성욱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자신만의 타이밍을 노려서 만들어서 정말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여왕은 달리고 나머지 병력은 사도를 컷대던 그 플레이가 있었기에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중계진까지 합쳐서 7대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주성욱 선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와, 현성민 선수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도가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시간만 벌고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 뒷길이 딱 막히면서 완전히 상대방이 러시 타이밍을 딱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위치도 대각선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현성민 선수에게 강력한 타이밍을 주고만 주성욱 선수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주성욱 선수가 원활한 수비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 꾸역꾸역 막아가는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사도가 전진해서 상대의 병력들을 전진하지 못하게끔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사도가 살아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 사도가 생존만에 있었더라면 주성욱 선수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수비 용도로만 도움이 되었어도 근데 현성민 선수가 적절하게 그 사도의 움직임 그 사이오닉 이동에 쿨이 빠진 그 타이밍을 노려서 낚아챘던 것이 정말 주요했죠.
야, 파수기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올 때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는 것 자체도 좀 특이하지만, 신기하지만, 뭐, 확실히 현성민 선수가 그 사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집어 삼키고 나서는 주성호 선수 자체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리온 당구에서 고병재 대 이동영 선수의 경기입니다.